출근을 했다가 오랜만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. 아,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한 주 건너뛰었어요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꾸준히 받아야 되는데. 모처럼 만에 갑니다. 아, 가갖고 지난주에 왜 안 왔냐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. 아, 그냥 저 지방 출장 갔다 갔다 그래야지. 자수를 해야 되나 코너 올리다. 근데 그 저 물리치료 해주는 그 정형외과 원장 거의 계속 저 제가 뭐 조금 이상하면 가서 저기 하고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잘 압니다. 자기 와이프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와이프도 저 코로나 걸려가지고 걸렸었다고. 의사 와이프 코로나 걸려. 나도 걸렸다고 그러는 게 낫겠죠, 그죠? 아,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하는 바람에 못 왔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. 뭐 이제는 뭐 거의 코로나 걸렸다는 게 뭐 큰 저 내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, 그죠?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점심 먹으러 간 것밖에 없는데 확실히 식당에서 걸렸다고 봐요. 마스크 벗을 일이 뭐 식당밖에 더 있겠어요? 사무실에는 뭐 해가지고 공기청정기에다 환기도 시키고 마스크 쓰고 있고 그러는데 식당에서 먹을 때는 마스크 아무래도. 아, 근데 그날 걸리기 전쯤 돼가지고 아, 식당 갔는데 누가 콜록콜록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좀 찝찝하긴 했는데 그러 걸린 것 같아. 그 양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온 것 같아요. 코로나 걸렸으면 식당을 오지 말아야지. 저는 그래서 지금도 식당 안 가거든요. 그냥 저기 편의점에서 그냥 샌드위치하고 우유 싸가지고 그냥 먹고 있거든요. 그 편의점 그 햇빛 잘 드는데 그 저 벤치에 앉아가지고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. 이게 일주일이지만 그 저기가 최대한 2주까지는 그게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조심하려고 그러는 편이죠. 그래서 원래 오늘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아유 자꾸 안 받으니까 찝찝해가지고 찝뿌덕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가고. 그래도 마스크 쓰고 하니까 다 물리치료 받을 때. 아 참. 날씨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. 벚꽃도 딴 데 보면 많이 폈다 그러는데 지역별로 좀 틀리죠? 우리 동네는 아직 벚꽃이 그렇게 확 피지 않은 것 같아요. 조금 늦게 피는 것 같아요. 산 밑이라. 개나리는 다 폈는데 인천에는 저 대공원, 인천 대공원에 가면 거기 벚꽃이 좀 유명하거든요. 거기도 축제하고 그랬는데 올해 개방을 하려나 모르겠네.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그 저거 SK 이 안에도 벚꽃이 엄청 많거든요. 그래가지고 예년 같은 경우에는 그 벚꽃 시즌에 공장을 개방을 해요, 주민들한테.
그래가지고 구경을 시켜줬는데,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그 개방을 안 해가지고, 구경을 못 갔네요. 그 벚꽃 구경한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. 그러고 보니까. 아이, 빨리 좀,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 돼가지고, 다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야지. 아이. 이게 그러니까,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체력도 떨어지는 게, 한 2년을 그렇게 막 사람 간 왕래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, 그, 우울감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그걸 뭐라 그러나? 블루 코로나라.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 그러죠? 사회생활 하면서 저거 뭐야 친구들도 좀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도 하면서 뭐 소주도 한잔 하면서 스트레스 쌓인 것도 좀 이렇게 자꾸 이 말을 해야지 이게 풀어지잖아요. 근데 그런 상대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또 그 선거 치르면서 얼마나 이게 정치적으로 그냥 좌우 대립이 엄청 심해가지고 스트레스가 국민적으로 엄청 심했잖아요. 그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, 이게. 아, 참, 진짜.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,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정치에 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,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. 다른 나라 같은 데는 이렇게 보면은 뭐 선거를 하나, 마나 하는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고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아주 죽고 살기로 그냥 하잖아요?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게 좌파든 우파든 그냥 밀리면 죽는 거예요, 그냥. 근데 보면은 누가 낫다고 볼 수도 없어, 또. 근데 좌파 놈들은, 이 새끼들은 잘못을 해놓고도 반성을 없어, 반성을 안 해. 근데 똑같이 나쁜데 우파 놈들은 그래도 반성을 해. 어린이보호구간입니다. 근데 이 새끼나 저 새끼나 다 똑같아요. 자기 배태기불로 등 타시면 끝이야. 그냥 선거 때만 되면 그냥 아이고 뭐지 아이지 머성민이라 좀 뽑아주십시오 이랬지. 대구 나면 개뿔.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. 대신 조금 우파는 저쪽에 돼지새끼 김정은이 돼지새끼한테 그래도 딸랑거리진 않잖아요. 그거 하나 이제 그거 하나 좋은 거죠. 빨갱이 새끼들은 어떻게 하면 거기다 퍼주려고 그러고 거기 못 사는 그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해준다는 거는 이해가 가요. 근데 퍼준다 그래가지고 그 북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김정은이 이 새끼 뭐 스시 처먹고 어? 에멘탈 치즈 처먹고 어? 와인 처먹는 대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? 그죠? 그리고 ICBM 개발을 하는데 이런 대로 다 들어가는 거죠. 이게 개놈 새끼들이죠. 한마디로 쌍놈 새끼들 뭐 저거 뭐야 저거 빨리 USB 저거 한 거 그리고 김정은이가 저 김정숙이하고 문재인이 뭐 얘네들 다 저 뭐 올라갔을 때 다 이게 저 떠났을 것 같아 뭐 그래가지고 우파 정부 한번 섰을 때 야 내가 선물 하나 줄게 그리고 몰카 찍은 거 있잖아요 이거 딱 까지면 대박 날 것 같아
나 그런 거 한번 생겼으면 좋겠다 진짜. 연락국마다 가서 뭐 있는지. 뭔 짓거리 하긴 했을 건데 이 새끼들이. 이준석이도 뭐 가가지고 저 어디야 저기서 대전에서 뭐 거시기 뭐 몇 번 했다 그러잖아요. 한국에서도 그러는데 씨 거기 가서 진짜 완전히 기쁨죠. 이래들 딱 붙여가지고 주면은 뭐 어떡할 거예요. 약 500m. 그리고 임종석이 이런 애들 뭐 뺏어나가서도 뭐 남들은 한번 하는데 한 번 더 한다 그래가지고 두 번 해가 왔다 그러잖아요. 아 그런 놈이 2부에 올라가면 아니 A급으로 대접해줄 거 아니에요. 난 그거 다 걔네들이 저거 몰카 찍었다고 봐요. 100%. 그래서 요번에 저 분명히 뭐 정권이 생기면 다 물밑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. 협상을 이러면서 아이 저기 지난번에 우리 저 기통차고 하나 찍어 놓은 거 있는데 내가 선물 하나 드릴게 잡숴봐 이러고 딱 주면 대박 나는 거죠. 나 그런 거 좀 한번 보고 싶다 진짜. 아이씨 말라 궁금하다. 여기다 세워놔야 되겠다. 여기다 세워놔야 되겠다. 저는 그럼 물리치료 좀 받고 오겠습니다.